네. 아, 신호등 찍기나. 아, 근데 그거는 그건 뭔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막 도전하라 막 이런 의미를 막 도전 의욕? 막 이런 걸 돋구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 같은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랄까? 네. 아... 아 그럼 한번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해볼까요? 아유 그 큰일 날 소리를. 자 관리 여기는 사풀동굴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선소의 의뢰를 받고 왔소. 알선소의 그럼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름은? 어빈. 관리의 수첩을 뒤져왔다. 아 어빈 아 있다 있다 확실합니다. 자 진행하십시오. 네 일단은 마력이 다 달아있는 상태죠. 네 아 도전했다가 완패. 아 그래요? 자 일단 텐트 하나 쓸게요. 자 이 사풀 동굴에서 그 뭐시기였지? 그 뭐 무슨 지팡이? 뭐 아무튼 그거를 찾아오는 뭐 의뢰라고 하네요. 네 P선소 Q선소 R선소 아이고 그런 마치 제가 할 법한 개그를. 관포지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백은 지팡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치킨을 한 마리 주문해서 일주일 먹은 건 그게 처음. 아 근데 그 신호등 치킨도 그 들어보니까 그 양념이라 해야 되나 그 가루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걸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따로 튀겨서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 하다던데. 근데 또 굳이 그렇게까지 먹고 싶진 않은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저씨라고요?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아 지금 어빈 말앱을 보니까 발드스 때려잡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이 방송 중에서 모든 알선소 일을 다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늦은 거고 원래는 진작에 클리어할 만한 막 그런 레벨이긴 하죠. 레이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멀쩡한 치킨을 분말 뿌려서 버리는 신호등 치킨. 그렇죠. 아 공짜라면 먹어볼만. 아 그렇죠. 네 뭔가 이거 한번 먹어봐라 막 이런 식의 도전의 의미로 공짜로 먹는 막 그런 식이면은 도전해볼 법하죠. 자 이거 어빈 죽겠는데. 자 우리 어빈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앞에 나가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네 몬스터들이 되게 해괴하고 무섭게 그렸네. 아 그렇죠. 뭔가 이 0.4는 어빈 죽었네. 0.4는 그 몬스터들도 그렇고 그 정령들도 그렇고 뭔가 나중 가면은 정령들이 워낙에 생긴 게 되게 몬스터같이 생겨가지고 나중 가면 진짜 뭐가 몬스터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센트님 어서세요. 아 양념소스를 따로.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원래. 네 둘가 오크튼 발두스. 아 그렇죠. 네 이 0.4라는 게임 자체가 뭔가 몬스터 정령 그리고 신 뭐 영혼 뭐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막 그냥 해괴망측한 괴물로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별이 안 가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요게 좀. 자 아무튼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여기서 백은지팡이란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찾아오면은 4,000원을 준다고 하네요. 자 돈을 위해서. 네 어빈의 마랩이 몇이었더라? 40인가요 지금?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저. 자 잠시만 저 물 좀 따라올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왔습니다. 굿개님 리하이어? 아, 오늘은 그래도 제가 물을 따뜻하게 끓여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목이 평소보다 덜 아프다. 세연 노예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바람의 정령은
워낙에 그 행동력이 높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 정령의 그 뭐랄까 스탯을 좌우하는 게 정령사의 그 마력인데 우리 어빈이 극마력 어빈이다 보니까 죽었네. 아 이런. 자 자동은 이래서 안 좋아. 네. 아 바늘 정령은 마지막 메비우스보다 프리기짱이죠. 아 그렇죠. 네 메비우스란 정령은 마공을 그러니까 마법 공격을 사용하는데 프리기란 녀석은 물리 공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아지는 뭐 그런 녀석이죠. 환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정령.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뭐가 몬스터인지 뭐가 뭐가 아군인지 구별이 안 가는 일러스트예요 진짜. 아 네 살리긴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혹시 그 자동 전투를 할 때는 그 정신 차린 약이라던가 그런 건 아예 안 쓰는 거죠? 자 일단 쓰고 네 아 네 눈도 정령 맞아요. 자 저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가 그 동굴 이름이 뭐였지? 사풀이었지 사풀. 사풀 동쪽 동쪽 북쪽 오케이. 그리고 아이템 있나? 자 일단 아이템은 없고 오케이. 자 동쪽으로 가봅시다. 아 역시 못 쓰는구나. 자 동쪽 동쪽. 자 지금도 그 진행 상태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선 루트로 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공인인증서를 재발행한다는 게 아 그전 걸 폐기했다고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네. 어빈 불정령, 엘레노아 물정령, 루키어스 바람정령, 콜로드 땅 요렇게 가면 아 그쵸. 뭔가 불의 정령이 그 물리 공격을 할 수 있는 정령이 없기 때문에 뭔가 4정령 중에서 가장 안 좋다 뭐 요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빈을 극마력으로 하고 그 마력 몰빵을 하고 그 불정령으로 했을 때 가장 밸런스가 잘 맞겠죠. 네. 네 너무 춥네요. 더 춥게 해주세요. 춥게 해달라라. 그 여러분들 그 길 가다가 나무를 주운 거를 세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아 이런 개그 말고요? 아시네. 네 그렇죠 우드드. 네 이런 개그 말고 뭘로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추워질까? 네 바람의 정령 아래 왜 저러나요? 그러게요 이 영전은 진짜 너무 너무 그 아군들이 다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네 세상에 제일 빛나는 별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빛나는 별? 뭔데요? 모르겠네요? 네 신이 화나면 신발끈. 네 반성문을 영어로? 아 결별? 아니 그건 아니 그런 아니 그거는 제일 빛나는 게 아니고 제일 슬픈 별 아닌가요? 제일 슬픈. 네. 저랑 바나나를 먹으면 저한테 바나나. 반성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요? 네 허재와 농구 허재가. 네 그렇죠. 네 제 방송은 뭔가 뭐랄까 요즘 트렌드에 뒤떨어진 뭔가 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뭐 그런 방이죠 항상. 아 실제 기온을 내려달라고 한 거라고요? 아 저는 그냥 썰렁한 개그 해달라 뭐 요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아 그렇죠. 네 요즘 그 응팔이 유행이잖아요. 그 응답하라 1988 뭐 대세에 따라서 우리도 응팔로 뭐 가는 거죠. 자 아무튼 네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자 전투는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약간 그 방송의 루즈함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만 그 프레임 스킵을 조금만 사용할게요. 네, 66년 개그. 아, 그건 너무 갔는데? 자, 아무튼 64피스카. 자, 이렇게 뭔가 좀 후반부에 들어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피스카를 굉장히 많이 주죠. 아, 또 나왔네. 자, 좀 더 빠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아무튼 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요즘 날씨가 참 더럽게 추운데 다들 그 감기들 조심하시고, 너무 그 연말이라고 막 주구장창 막 술 먹고 달리고 막 그 동창회 같은 거 가서 달리고 뭐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몸도 좀 챙겨가면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불 밖은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가서. 근데 진짜 연말이 그 소방관이라던가 119, 112 이런 직업들이 제일 바쁜 막 그런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백은 지팡이를 얻었고요. 자, 알선소에 맡기자라고 하네요. 아우, 몬스터 왜 이렇게 많어? 자, 프레임 스킵 빠르게. 자, 요 전투 끝나고 한 다음 전투까지만 한 다음에 그 텐트를 하나 써야겠다. 네, 연말은 사무행 정직이 바쁨. 아, 하긴 뭐 연말은 안 바쁜 데가 없겠죠, 아무래도. 아, 이펙트는 프레임 스킵을 쓰더라도 일단 뭔가 이게 방송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 혼자 따로 진행을 하면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애니메이션도 끄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볼거리를 남겨놓기 위해서 일부러 키고 있어요. 플립사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아, 그렇죠. 네, 항상 그 연말이 그런 시즌이죠. 아무튼 다들 너무 무리해서 달리지 마시고 막 3차 4차 막 요렇게 달리지 마시고 적당히 몸 사려가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겠죠. 막 직장 상사 권유하면은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참. 자, 아무튼 자,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 나가 봅시다. 네. 아, 옛날 같지 않잖아요, 다들. 아, 요즘은 도망갑니다. 아, 근데 그게 도망갈 수 있으면 좋은데 또 뭔가 직책이라던가 뭐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런 게 또 안 되니까. 네, 대놓고 며칠 뒤에 아플 거라고 예고. 러블리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탈출했고요. 야, 어빈씨 수고하시는군요. 옷, 그것이 백은지팡이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 이럴 거면 대체 이 동굴을 왜 지켰나 모르겠죠? 자, 아무튼 이 지팡이를 들고 자, 4,100원인가 얼만가를 받으러 세타 마을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타 마을 쪽에 퀘스트가 조금 많이 남아있긴 한데 3개인가 4개인가 남아있는데 그것만 일단 끝내면은 거의 뭐 모든 퀘스트가 다 끝이 나기 때문에. 네, 저 관리는 어빈이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자리를 지키는 건가? 아,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 영웅전설을 초반, 중반, 종반, 뭐 초반, 중반, 후반 뭐 이런 식으로 세 분기로 나눠서 보잖아요. 아마 그 분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아마 그대로 있겠죠. 개념 찾는 조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극한 직업이네요. 아, 그런가요? 자, 아무튼 세타 쪽으로 쭉쭉 가봅시다. 네, 아, 포사요. 아우, 포사 재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네, 헬필딘. 아, 헬조선 말고도 또 헬이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었다니.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세타 쪽으로 돌아가서 자, 일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다음 일을 받아야죠. 일단 오늘의 방송 계획으로는 뭔가 오늘 내로 모든 그 중반의 알선소를 다 끝내기를 바랬는데,
그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 뭐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다 끝내고 잘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빠르게. 손놀이 게임 중에서는 뭔가 다들 그 악트러스를 최고의 명작 뭐 요렇게 뽑잖아요. 뭐 화이트데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악트러스보다 개인적으로 포가튼 사가를 더 좋아해요. 저는 그 악트러스도 재미있었긴 한데 악트러스가 재미없는 건 아니고 재미는 있었는데 포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자, 아무튼 세타 쪽으로 가봅시다. 세타로. 자, 잠깐 물 좀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아, 이쁜 빨간 상의 엘프. 아, 그 파이터 메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기본 이름으로 만드시면은 아울렐리아라는 이름으로 될 거예요, 아마. 진바토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엘프의 파이터 메이지죠. 자, 아무튼 일단 세타에 도착을 했고요. 자, 가서 아, 그게 또 근데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가 그게 또 브로마이드로 줬었기 때문에 정품을 사면은. 자, 아무튼 요렇게 세 가지의 일이 남아있는데 여자아이 구출, 황금조각상. 자, 이 황금조각상 퀘스트 같은 경우는 루키어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퀘스트이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 구출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샤카 동굴에 들어간 여자아이를 급히 구출할 것. 자, 또 샤카 쪽을 또 가야 되네. 귀찮네. 잠깐 온 김에 회복 좀 하고 그 텐트 좀 사서 갑시다. 제주 면세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패스맨. 아, 그렇죠. 네, 패스맨이 나와서 뭔가 그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CD에 그 패스워드가 인쇄돼 있는데 그걸 맞춰봐라 뭐 그런 녀석이죠. 자, 아무튼 자, 샤카 동굴 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아, 뭔가 동굴에 그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가는 보람이 없어. 자, 아무튼 샤카 쪽으로 가봅시다. 샤카. 샤카 여기 맞나? 세계지도. 아, 그러고 보니까 아이템 산다는 게 그냥 왔구나. 자, 사플, 노카크, 샤카. 아, 하필 또 제일 깊은 데 있네요. 귀찮게 시리. 자, 이래서 오늘 알선솔 다 끝낼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란트님 리하이어. 자, 아무튼 빠르게 팍팍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의 목표는 그 중반에 있는 모든 알선소 일을 다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전투는 뭔가 비중이 좀 있다 뭐 그런 전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프레임 스킵을 써가면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영점 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것도 좀 팍팍 진행할 때가 됐는데 너무 오래 끌었어. 자, 아무튼 팍팍 진행해 봅시다. 오늘이 월요일이고 내일이 또 화요일이니까 그 방송을 쉬면서 희맘에도 좀 뭐랄까 좀 많이 쉬었는데 희맘에도 좀 방송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그 영상 편집도 좀 많이 밀려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방송 쪽에 관해서 할 일이 되게 많이 밀려있네요. 아, 뭔가 하루가 한 4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너무 짧아요. 아우, 이 몬스턴 너무 많이 나와. 자, 빠르게. 자, 빠르게 팍팍 넘겨버리고. 네, 데이트를 하지 않으시면 않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뭔가 그 뭐랄까 전문 방송인들은 방송을 많이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그 다른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BJ 막 유명 BJ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일이 해야 될